뚜껑 열어서 뚜껑 받침 위에 놓고 가번 들어서 가번 들어서 물 시킨 사발에 물 가관에 따르겠습니다. 가관 내려놓고 가관 뚜껑 가주세요. 자, 예열물 따르겠습니다. 신림장 먼저 따르겠습니다. 또 주인장 따르겠습니다. 수조 들어서 차 우릴 물 따르겠습니다. 물 조금만 따르세요. 물이 너무 많다. 이미 이렇게 됐는데. 아니야. 선생님 이미 이렇게 됐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이거 맛있는 맞아요? 잘하고 있어. 자, 가관 뚜껑 열어서 뚜껑 받침에 놓고 차고 가져오겠습니다. 차고 가지고 차고 뚜껑 차고 있던 자리에다가 놓겠습니다. 놓으면서 차시 들어갑니다. 자, 가관 가까이 가서 차가 이미 들어있어요. 조금만 차를 한 스푼만 놓겠습니다. 네. 차시 놓고 오면서 차고 뚜껑 가지고 옵니다. 차고 있던 자리에다가 놓겠습니다. 가관 속에서 물 식힌 사발에 차 우린 물 가관에 따르겠습니다. 가관은 그냥 들고 있어요. 가관 뚜껑 닫고 예열물 버리겠습니다. 주인장 먼저 버립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주인장 버립니다. 너무 잘한다. 자, 가관 내려놓고 물 번지러 갈 동안에 차가 다 우러났어요. 내려놓고요. 가관 예쁘게 들어서 한 번만 흔들어주고 네, 이제 차를 따를 건데 한 번에 안 따르고 세 번에 나눠서 따를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 먼저 한 번 차 따를 거예요. 한 번 손님장 한 번 안 맞았어. 손님장 또 손님장에 한 번 넣어서 주인장 한 번, 또 주인장에 한 번 더, 마지막 손님장. 자, 가방 내려놓고요. 장 받침 들어서 손님장 냅니다. 어머님들은 잔을 받아주세요. 잔을 받아서 바닥에 오른쪽에다가 주세요. 그러네요. 바닥 오른쪽에 내려오시고, 자, 주인장 잔 받침 들고 잔 올려놓습니다. 자, 그녀들이 여기까지. 자, 잔 내려놓습니다. 그냥 잔 받침 있던 자리에 올려놔도 돼요. 자, 이제 잔만 들어서 자, 이렇게 올려서 부모님 내려놓고 기다려주세요. 진짜 먹어요? 진짜 먹기는 진짜 먹어요? 자, 한 번에 다 먹을 거 아니고 한 번에 나눠서 먹을 거예요. 맛있는 부분은 안 먹어도 돼요. 자,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자, 한 모금 마시고 차 한 잔 드시기로 하세요. 네. 자, 이렇게 차 한 잔 드시라고 말씀 들으셨으면 부모님은 같이 드시죠. 같이 드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모금 한 모금 세 번쯤에 나눠서 아니, 이것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를 하신다면 차를 마시면서 향이 좋다든지 맛이 좋다든지 건강은 좋습니다. 맛있죠? 고려님이 올려줘서 너무 맛있습니다. 고려님이 올려줘서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옮기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공수! 오늘 저희가 안 먹었는데 마지막 거예요. 자, 내려놓으세요. 손님한테.